안녕하세요. 여기는 함양 아니면 카페 델리입니다. 카페 델리입니다. 김해 토끼타님과 인맹이 TV 가수님이랑 라이브 콜라보 방송에 박갈라는 최이사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카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마로 인맹이 선생님과 김해 통기타 언니랑 라이브 카페 아깔라는 세일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기가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 라이브 카페 소리가 나지에. 입구부터 매미 소리도 나고 예 좋네 예 한번 둘러볼게 예 힐링 하이소 아이고 아기자기하이 참말로 좋아해 공기가 엄청 맑아요. 들어가는 입구. 저는 편집도 할 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엄마, 넘어질라 한다. 어머나 너 왜 그래 이뻐 어머나 너는 더 이쁘네 이걸 호박 능굴이 누른 호박 능굴 오마이갓 저기 누른 호박 이거는 호박꽃 호박이 달린네 얘 수고
매미소리. 여기는 금연구역인가봐. 담배 꽁초.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알았지? 아무데나 피우면 안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해. 지켜줘야지. 수국이 예쁘게 피었네. 호박눈굴도 그렇고. 호박눈굴 저거는 잘 퍼져. 이게 저도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호박눈굴은 좀 퍼지는 종자입니다. 어머나, 여기는 오목조목한 다육이. 오목조목한 다육이. 다육이. 저도 다육이, 초보 다육인데, 다육이 이름 몰라예. 모르고, 대낮게나 키우예. 저희 집도. 500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키우고 있어예. 이거는 국화 종류인데. 김에 토끼타 언니 목소리 들리지예? 김에 토, 이게 비가 오니까 무너져 있네. 예. 비가 오니까 넘어져 가지고 있네. 아이고야, 아가, 니 왜 넘어졌어? 넘어진 거 제가 발랐어. 예. 비가 온 게네, 넘어져서 제가 발랐어. 원래 다육이 키우면 막 가위도 있어야 되고 펜치도 있어야 되고 막 물조리개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비가 왔다가 갔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강아지 간식같이 생겼네. 예. 돌빼인데 강아지 간식처럼 생겼어요. 지 저것도 누른 호박이 있네. 예. 이거는 예, 개풀입니다. 개풀이 입으로 불면은 예, 날아가예. 어릴 때 많이 개풀 많이 불어봤지. 예. 이때 다육이 좋았는데. 오늘 맞잖아. 지난주에 저걸 갔다가. 아유, 매미 소리 좋아해. 이거는 무슨 나무고? 나무가. 이걸 얘네들 기대. 이것도 수국 나무 같다. 수국 나무. 예, 살긴 살아 있네. 얘네들 딱 다 올라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뚫어야 돼. 요거 하나잖아. 요거 하나인데. 여기도 하나만 뚫었고. 비가 와가지고 하얀 것 밖에 안 넘어뜨려가지고. 이게 나팔 꽃인 것 같아. 나팔 꽃. 매미 소리. 맴맴맴맴맴. 저쪽에 김에 통키타 언니랑
인맹생 라이브 콜라보 모습입니다. 카페 뭐야? 뭐야? 니 여기도 있니? 좋네. 이것도 국화꽃 종류네. 감사합니다.